오늘은 냉면을 할 건데요. 고종 아시죠? 저는 사실 아무래도 궁중 음식을 하다 보니까 고종 나오면은 냉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종이 밤에 야참을 그렇게 즐기셨는데 무슨 야참을 즐겼냐? 오늘 하는 이 냉면인데요. 사실 궁중 음식의 냉면은 고종이 즐겨 먹던 냉면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보통은 맑게 끓인 육수에다가 배동치미를 딱 섞어가지고 반반 합쳐서 시원하게 먹는 걸 냉면으로 쳤어요. 고종은요 어떻게 먹었냐면요, 냉면 위에 배를 수북히 올린 다음에 거기에 편육 그리고 잣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올렸대요. 그리고 육수는 배동치미 냉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동치미 육수로만 한 것을 고종이 즐겨 먹었던 배동치미 냉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고종이 즐겨 먹은 그 모양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백김치에 국물을 제가 이번에 자작하게 많이 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김치를 준비를 했어요. 국물로만 이걸로 오늘 냉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냉면 면은요, 지금 제가 사온 건 이렇게 청수 물냉면 이런 건데 이런 면이 아니라 녹말국수라든지 메밀국수를 썼어요. 사실 오늘은 그대로 고증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냉면 면이 좀 다르다 라고 할 텐데 오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냉면이요 배가 많아서 달큰해요. 그만큼 이제 단 거를 즐기신 거죠. 근데 이 배가 언제 나오죠? 가을에 나오죠. 이거는 추운 겨울에 즐기는 어떻게 별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또 제가 편육을 만들었었어요. 젖은 면보에다가 꽉 싸서 비닐봉지에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냉동 보관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해동을 해가지고 오늘 쓰면 돼요. 그리고 오늘 동치미 육수만 안 쓰고요, 이렇게 양지 육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러가지고 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치미 육수랑 반반 섞어가지고 맛있게 한번 제조를 해볼게요. 오늘 준비할 거는 사실 편육, 배, 잣 이렇게 꾸미가 세 가지만 들어가는 냉면이지만 오이도 조금 썰 거고요, 지단도 조금 부쳐줄까 해요. 오이는 절여서 볶아야 되니까 그냥 얇게 동그랗게 썰어줄 거예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 요 정도의 두께로 썰어준 다음에 당연히 소금물에 절여줘야겠죠? 오늘 오이가 조금이라서요 살짝만 절여주면 돼요. 소금 반 작은술에다가 물 두 큰술만 넣어가지고 조금만 절여줄게요. 자, 이렇게 오이 절여놓고 편육 한번 썰어볼까요? 결 반대로, 이쪽이 결 반대니까 이쪽으로 제가 편육을 썰어줄게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냉면집에 올라가는 거 몇 점 줘요? 뭐 3점 주면 잘 주는 거죠. 근데 고종의 냉면은 편육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편육을 넉넉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저처럼 냉동 보관했다가 편육을 쓰시는 거라면 뜨거운 물에다가 또는 육수가 있으면 더 좋겠죠? 살짝 끓였다가 쓰시면 좋아요. 젖은 면보에 감싼 다음에 보관을 하면요 촉촉하게 잘 보관되니까 편육 남은 거 그냥 냉장고에 방치했다가 버리지 마시고 젖은 면 또는 젖은 키친타올에 감싸서 냉동 보관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오늘 꾸미에 쓸 거니까 이렇게 놓고, 이것도 썰어놨으니까 더 금방 말라요. 젖은 면보나 아니면 젖은 키친타올에다가 잠깐이라도 덮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배를 준비해볼까요? 배는요 어떻게 썰었냐면 칼로 써는 게 아니었어요. 숟가락으로 했어요. 숟가락으로 배를요 이렇게 한입 크기로 숟가락으로 다 떠가지고 위에 올려줬어요. 이거를 배 하나를 온전히 한 그릇에 다 썼대요. 칼로 뜨는 것보다 이게 배의 질감이 살아나서 더 맛있다고 해요. 이게 조금 아까워도 껍질을 벗기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야지 이게 살아남네. 이런 게 잘 떠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봉긋하게 떠진 거 있죠. 배는 이렇게 썰어놓고 있다가 냉면 위에 올리는 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지단 부치면 되거든요. 계란 한 알 풀어서 지단은 노른자 흰자 섞은 다음에 네, 해줄 거예요. 지단 바로 부쳐줄게요. 기름 그래도 살짝 돌려줘야겠죠? 하기 전에 살짝 이걸 또 닦아줘요. 또 유난이죠? 기름칠만 먹인 다음에 여기다가 프라이팬만 뜨거워졌으면 아주 약한 불로 조린 다음에 한 판으로 다 지단 준비해줍니다. 불 다시 끄고 양 사이드를 들어 올려서
타올로 꾹꾹 눌러서 안 뒤집고 익히면은 비린내 나요. 자, 익혀줬으면은 오이를 볶아야겠죠, 오이? 자, 여기다가 기름 살짝 두르고요. 절인 오이 꽉 짜야 돼요. 그래야 오이의 식감이 아작아작 맛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시 킨 다음에 달궈진 팬에다가 해서 볶아주세요. 네, 센 불에다가 오이 살짝 볶아주는 거예요. 절인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생오이를 볶는 게 아닙니다. 지단은 썰어주세요. 이렇게 돌돌돌돌 마른 거를 면처럼 동글동글하게 면처럼 썰었어요. 이렇게 육수 국물 만들어 볼게요. 뭐 만든다는 것도 없어요. 동치미 육수 또는 백김치 육수예요. 백김치. 사실 고종은 이것만 담아서 먹었어요. 사실 이것만 바로 써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저는 양지 육수를 조금 추가를 해줄게요. 깨끗하게 걸른 거를 냉동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양지 육수를 제가 한 컵을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양지 육수 한 컵. 그리고요 걸러 가서 이 육수 안 녹은 상태에서 국물만 따랐으면은 싱거운 거 아시죠? 이만큼 써야겠다. 육수 이거 한 컵 반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김치 국물 한 컵. 저희 이따 물 끓으면은 면 삶을게요. 이렇게 면을 삶아줄게요. 그리고 소금 간. 이거 소금 간을 좀 할게요. 소금 반작은술 쓸까요? 소금 조금만 더 할게요. 생각보다 소금 많이 들어가죠. 소금 반 작은술 더하고 설탕을 반 큰술 쓸게요. 반 큰술. 여러분들도 소금 간은 나눠서 하세요. 설탕 반 큰술. 국수 종류는요 육수를 조금 간간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요 간이. 면이 익었는지 보려면은 이렇게 다 익었어요. 물에 빨아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물 꽉 짜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왜 국수를 간을 다 맞췄는데 싱겁지? 뭐 이래요. 너무 봉긋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애들을 뉘이셔야 돼요. 사리를 틀되 찬 육수를 불 거라서 너무 딱 기똥차게 해놓으면 안 돼요. 먼저 뭐부터 올리냐? 편육부터 올리는 거예요. 편육을 어떻게 올리냐? 십자로 올려요. 그리고 이쪽도 만들어야겠죠? 십자니까. 고기를 먹자는 건지 냉면을 먹자는 건지 모르겠죠? 여기 사이가 비었잖아요. 이 사이를 뭘로 채우냐? 이 사이를 배, 잣으로 채우는 거예요. 배와 잣. 숟가락으로 뚝뚝 투박하게 한 것을 이제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잣을 넣어야죠. 잣. 잣 되게 많이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고종이 먹었다는 DP예요. 배와 편육과 잣. 이렇게 색감을 주고자 계란 지단까지 살짝 올려주면 고명 준비 완료. 이제 국물을 부어봐야죠. 여기다가 가만히 이제 육수를 부어줄게요. 자, 고종이 사랑한 냉면 이렇게 완성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원해. 자, 면을 풀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얼어요. 메밀을 쓰거나 아니면 그 녹말국수를 써야 돼요. 맛있어.